센터 이설아가 옵니다. 반갑습니다. 밖에 비가 정말 많이 오죠. 그래서 뭐 오는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오는데 과연 무사히 잘 도착하실 수 있을까 제가 살짝 걱정을 좀 했는데요. 이렇게 건강하게 오신 모습을 보니 기분이 좋습니다. 너무 떨리니까요. 일단 한 곡을 먼저 시작하고서 나머지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따스하게 비추는 햇빛이 들어오는 방 안에서 나란히 둘이 앉아 어깨를 마주하면 나 아, 그렇죠.
라는 곡을 들려드렸고요. 두 번째 들려드릴 곡은 아직 발매가 안 된 미발매 곡인데 이 친구가 곧 있으면 발매곡으로 변해요. 한 8월 말쯤 해가지고 나올 것 같아요. 저번 공연에서 제가 날짜를 알려드렸는데 8월 26일에 나오거든요. 혹시 메모해두시고 너무 궁금하다, 노래가 너무 궁금하다 싶으시면 그쯤 돼서 이제 저도 인스타 있거든요. e_tgr_isol 있는데 인스타 오셔가지고 한 번씩 노래가 나왔나 안 나왔나 들어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날씨가 되게 안 좋잖아요. 막 우중충하고 그래가지고 뭔가 알게 모르게 처지더라고요. 뭐 울지 말아주세요.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오늘 너무 알게 모르게 처지더라고요. 근데 아까 와가지고 리허설 예은님 하시는 거 봤는데 아 이것이 잔디밭인가 이것이 초원인가 싶었어요. 너무 완전 여름 그 자체여가지고 다시 기분이 좋아져서 이 노래를 잘 부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래 제목은 스타트라는 곡이고요. 제가 써본 곡들 중 이 노래가 가장 적극적인 고백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아주 기분 좋게 스타트 한번 해볼게요. 길 같이 핀 바람
다음 곡은 커버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곡은 제가 언젠가 퍼커션으로 같이 공연을 하게 된다면 꼭 한번 해보고 싶었던 곡이에요. 아마 여러분들도 다 아시는 곡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유님의 제재 들려드릴게요. 다음번엔 저 혼자 하는 차례예요. 이번에 들려드릴 곡은 아직 제목이 안 정해져 있는 곡인데 그냥 가사에 눈부시게 반짝이던이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임의로 가제 눈부시게 반짝이던이라는 제목을 한번 지어봤어요. 이 곡을 조금 설명을 해드리자면 부지런한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인데 제가 성실하지 못해요. 되게 안 부지런한 사람이어가지고
항상 자기 전에 내일 할 일을 한 번씩 되뇌어보고 잔단 말이에요. 오늘은 뭘 하고 내일은 뭐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도 하고 밥도 꼭 해먹고 이렇게 저 이제 룸메가 있는데 저랑 같이 사는 친구거든요. 제가 얼마나 앙성실한지 알기 때문에 옆에서 듣고 웃고 있어요. 얼마나 내일은 정말 정말 성실하게 살아야지 하면서 잠에 드는데 결국 다음날 일어나면 또 오늘과 어김없이 다르지 않은 똑같은 일 날들을 보내고 있잖아요. 그거를 좀 저를 탓한다고 해야 되나? 탓하는 건 아닌데 그냥 그거에 대한 곡을 한번 적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런 곡이고요. 무시개 반짝이던 한번 들려드릴게요. 좋았어요. 그래서 노을이 지고 그러니까 반짝이는 그 물결이 되게 예쁘게 보이더라고요. 그거 보면서 멍 때리고 있는데 나는 오늘도 뭐 했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쓴 곡이고요. 다음에 들려드릴 곡은 작년에 이제 발매가 된 언제나 너의 옆에라는 곡인데요. 제가 강아지를 한 마리 키워요. 그래가지고 저희 몸치를 위해서 쓴 곡을 오늘 한번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네, 들려드릴게요.
여러분, 이 공연이 끝나면 어디로 가시나요? 다들 다시 집에 돌아가시나요? 네, 저는 눈치 보러 갈 거예요. 제가 요새 운전 연수를 봤거든요. 저 이제 운전해요. 너무 TMI였죠?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그래서 오늘도 가가지고 운전 연수를 받기로 했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받을 수 있을란가 모르겠어요. 다음 곡이 커버곡이에요. 제가 까먹고 수다를 떨고 있었네요. 다음 곡은요, 10cm님의 펫이라는 곡을 들려드릴 건데요. 이 곡 다들 아시나요? 네. 네. 저도 잘 아는데요. 네. 저도 이 곡 되게 좋아하는데, 듣다 보면, 계속 들으면 들을수록 뭔가 제가 이제 사람을 만나는 방식이라 할까요? 사람을 만나고 연애를 하고 그런 방식이랑 이 노래 가사랑 되게 비슷하거든요. 아, 비슷하더라고요. 저도 살짝 되게 오매불망한 사람만 기다리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되게 좋은 노래라고 생각해서 한번 불러보고 싶었어요. 너무 TMI였죠? 그러면 펫 한번 들려드릴게요. 하루 종일 그대가 집에 오기만 문을 긁고 얌전히 기다리다가 저희 종이 울리면 문 앞에 앉아 반갑다고 우리를 흔들 거야. 누가 봐도 못되게 지내왔지만 오늘부터 착하게 지내볼 거야. 다른 곳은 절대로 쳐다보지 마. 온종일 너만 기다리니까 그대 없이 나도 걱정.
10cm의 펫 시라는 노래까지 들려드렸어요. 노래가 되게 좋죠. 뭔가 부르면서 너무 좋아요. 제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마지막 곡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그 전에 오늘 뭔가 제가 항상 혼자거나 밴드로 했었는데 새롭죠. 되게 새로운 뭐 이런 여기에서 원숭이 소리도 나고요. 진짜 합쳐면서 뭔가 새로운 셋으로 하니까 되게 즐거웠어요. 오늘 저를 이렇게나 도와주신 너무나 멋진 세션들 분들 소개를 할 텐데요. 다음 퍼커션의 정윤재입니다. 정글이에요 지금. 그리고 드럼에 김유빈입니다. 아니야? 아 드럼이래. 드럼이야? 아 베이스에 김유빈입니다. 그리고 오늘 일렉을 쳐준 김형진입니다. 건반에 장주영입니다. 짧은 시간이었는데 제가 부탁해서 열심히 도와주셨거든요. 비 오는 날 아주 힘드셨을 텐데 너무너무 감사하고 마지막 곡은 제일 최근에 발매된 곡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같이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아마 옆에 아주 숙련된 조교분이 계셔가지고 전혀 어렵지 않을 거예요. 저희 한번 배워봐야 하니까 제가 시범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가사가 너와 걷더니 조용한 바다에 좋아하고 있어 바다에 좋아하고 있어 이렇게 계속 따라 불러주시면 돼요. 아주 쉬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네. 바로 그거예요. 뒤에도 쏟아지는 별등으로 너를 기억하고 있어라는 가사가 나오는데 그것도 똑같이 이렇게 불러주시면 되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저 하고 있어. 아, 곡 소개. 이 곡이 제가 겨울에 쓴 곡인데 아주 추울 때 겨울에 이제 밤에 바다를 보러 갔는데 너무 깜깜한 그때가 새벽 2시인가 그랬거든요. 진짜 늦은 밤에 가가지고 사람도 별로 없고 겨울이니까 사람도 별로 없고 정말 그냥 깜깜하더라고요. 어둠 그 자체. 그런데 그렇게 어둡다 보면 수평선이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무엇인지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블랙홀 같기도 하고 막 빠져들 것 같고 그런 좀 무서운 마음이 들었었거든요. 그러다가 계속 그럼 쭉 걷고 뭐 하고 옆에 사람들 막 불꽃놀이도 하고 그런 거 보다 보니까 이제 좀 눈에 있고 밝아지고 별도 보이고 하다 보니 되게 예쁜 광경이 되었어요. 예쁜 광경이 되었는데 제가 그것도 그 광경이 무섭다고 처음에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옆에 누군가 내가 뭐 내가 의지하는 뭐 사랑하는 누군가 있다
있다면 그 광경이 이렇게 예쁘게 보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내가 좋아하고 있나 보다, 이게 무언가가 예쁘게 보인다는 건 내가 좋아하고 있는 건가 보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좋아하고 있으라는 곡을 써봤습니다. 그럼 마지막 곡으로 좋아하고 있어 들려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예원님 곡이 정말 정말 너무 좋더라고요. 저도 뒤에서 열심히 보려고요. 오늘 비도 오고 날씨도 우중충하고 많이 안 좋은데 여기까지 와주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감사드려요.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여러분들의 표정이 어떤지 사실 저는 잘 몰라요. 되게 그래도 좋은 공연을 보고 돌아간다 라는 생각이 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열심히 저희 한번 노래를 불러보고 저는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하고 있어 들려드릴게요.
이거 끝내도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빼게 해주세요. 싫어요. 이렇게요? 진짜 없어가지고요. 기억이 안 나가지고 뭘 해야 될지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제가 과연 할 수 있을까요? 네, 할 수 있어요. 이런 야심한 밤 그런 걱정은 왜 해 물어볼 뿐이야. Oh, anyway, yeah. 집이 저만큼 내기엔 저 달이 너무 달라서 So I just wanna talk about you and me. Yeah. 밤하늘 위위위 잠든 목소리로 밤하늘 감사합니다.